그릭입니다. 오늘은 계절별로 텐트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선반에 맨 위층을 비웠는데 여기가 원래 텐트 놓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차곡차곡 쌓으면서 계절별로 유리한 텐트를 지금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눴던 기준은 더울 때하고 추울 때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와 추울 때를 먼저 나눴어요. 그러면 더울 때는 언제냐면 6월부터 늦게는 11월까지 그리고 12월부터 5월까지는 좀 싸늘한 추운 기간으로 두고서 텐트의 구성을 마쳤고,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봄하고 가을은 비슷한 라인으로 텐트를 쓰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눈 것 같아요. 간절기, 여름, 겨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또 한 번 더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맞춰놨고요. 그냥 지피는 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노르디스크사의 팍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싱글월 타입으로 되어 있고 피칭했을 때 약간 다락방 느낌이 나서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텐트고 되게 아끼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겨울에는 스커트 타입보다 싱글월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이 냉기 차단력이 워낙 좋아서 저는 싱글월 타입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노르디스크 팍스라는 제품의 벤틀레이션인데요. 이것만 따로 이렇게 파는데 지금 구할 수 있나? 팍스에다가 이 제품을 결속을 하면 또 다른 텐트로 변신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바람에도 잘 버티고 되게 강인하게 바꿔줍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이 제품도 가끔 써요. 그런데 어쨌건 팍스를 들고 다닐 때가 백패킹이다 보니까 많이 걷지 않거나 뭔가 여유가 될 때에는 이 제품을 들고 가고 피칭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힐레베르그사의 캐론이라는 제품인데 한겨울까지는 아니고 조금 추위가 물러났을 때 한 봄쯤 3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스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이 좋습니다. 조금 선선하면서도 텐트 안에서 열에 대해서 크게 춥거나 따뜻하거나 구애받지 않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즌이고, 그때에는 스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힐레베르그 시리즈, 피엘라벤 아니면 헬스포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텐트들을 쓰면은 쾌적하게 캠핑을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미니멀웍스의 골드키라는 제품인데 스커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피칭을 했을 때 스트링을 따로 당기지 않아도 위에 플라이가 굉장히 단단하게 피칭이 되어서 바람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크게 걱정이 없는 텐트이긴 한데 솔리드 부분의 디자인이 살짝 아쉬워서 그 부분만 좀 더 보완된다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맨 처음에 진짜 맨 처음에 캠핑 시작하기도 전에 텐트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서 트래블용 텐트를 알아보다가 중고로 구매하게 됐었던 콜맨 코브라라는 텐트거든요. 그때 당시 이거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이걸로 피칭해 놓고 잔 적도 있고 저한테는 추억이 깃든 텐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텐트는 지인한테 선물 받은 텐트거든요. 마운틴 하드웨어사의 훅스라는 쉘터인데 한 6인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쉘터임에도 불구하고 백패킹에 나눌 수 있게끔 사이즈치고 가벼운 편이고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폴대 하나로 치면 되는 거라서 텐트를 엄청 쉽게 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텐트는 계절로 따지면 여름 빼고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름에도 사용을 못하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보면은 밝은 주황색깔이잖아요. 여름에 밝은 색깔 텐트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밝은 색깔 텐트에는 되게 많이 와서 날라붙어요. 그게 꽃인 줄 알고, 그리고 밝은 빛에 반응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밝은 색깔 텐트들에 굉장히 많이 벌레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여름에 추천 안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건 쉘터라고 그랬잖아요. 메쉬가 없기 때문에 벌레한테 노출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름에 벌레 있을 때는 치고서 쓸 수는 있는데 조금 기피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영구에서 백패킹 텐트 중에 1kg를 넘기고 싶지 않아 가지고 텐트를 맞춘 거거든요. 좀 알려드리면 TP 텐트가 있어요. TP 텐트에 1kg 되어 있는 거는 1kg 이하이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너비도 그렇고 진짜 엄청 좁아요. 1p짜리 TP 텐트 써보면. 그런 과오를 벗고 2p짜리 TP 텐트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텐트가 쿨맨 텐트라는 거였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텐트입니다. 의외로. 근데 디자인도 좋고 괜찮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너가 살짝 무거운 게 아쉬웠어요. 메쉬 이너가 플라이 무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너가 더 가벼운 게 없을까 싶어서 식스문 디자인 헤븐스 제로에서 이너 텐트만 따로 팔거든요. 하프 타입으로 된 이너를 구매를 해서 높이하고 전체적으로 이 규격하고 얼추 맞춰서 구매를 해서 플라이하고 이너하고 조합을 하니까 850g대 텐트가 되어서 하절기에는 굉장히 이쁘고 바람에도 잘 버티고 이 제품도 선호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노르디스크 시우스 텐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텐트를 가지면서 그 텐트 앞에 면 타프로 되어 있는 재질을 찾았는데 노르디스크 세트로 맞추자니 너무 가격이 비싸고 시육스를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타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헥사 타입으로 해서 면원방 거의 시육스의 느낌하고 크게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재질을 맞춰서 직접 제작한 헥사 타프입니다. 그래서 노르디스크 시육스 앞이나 따로 해변가 같은 데서 이 타프 치면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는 면타프고 이 제품은 랩라토 마운틴 이벤트 3 텐트라는 건데 이벤트 원단으로 되어 있고 싱그럴 타입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2.2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부수 기재는 다 빼고 팩도 티타늄으로 바꿔서 무게를 1.86이었나? 1.8 정도로 맞췄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3P 치고 거의 2P 정도 사이즈이긴 한데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딱 알맞는다. 그리고 텐트가 가볍고 냉기 차단력도 좋고 해서 저는 랩라톡 이벤트 3를 한겨울에 정말로 내가 알 수 없는 곳, 어떤 상황이 닥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는데 겨울철 백패킹에는 진짜 얘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폴란드 군용 부시크래프트용 첼트반이라는 텐트도 있거든요. 계절은 좀 따뜻할 때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강가 같은 데서 부시크래프트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면은 그지 감성?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냥 하나쯤 있어도 좋습니다. 가격이 싸요. 가장 캠핑답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라고 봅니다. 단점은 구형이고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면 텐트긴 한데 좀 무겁고요. 좀 좁습니다. 그 텐트가. 애용까지는 아닌데 한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그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피칭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이 이 제품인데 저하고 정말로 오래된 호흡을 맞춰온 텐트고요. 미니멀웍스사의 브이하우스라는 제품인데 이건 쉘터예요. 그래서 텐트 겸 쉘터이기도 하고 규모가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손이 익숙해서 그런데 좀 피칭하기가 좀 어려운데 피칭해 놓으면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저거는. 그냥 예뻐서 그냥 막 쓰고 지금 정말 본전 뽑을 정도로 엄청 오랫동안 써왔던 텐트라서 바다 같은 데 가거나 다인이 어울려서 놀 때 이 텐트도 사용을 하고 계절은 춥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안에 메쉬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 벌레 차단도 좋고 펼쳤을 때 바람이 통과가 쉽게 되어서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레탄 창이라는 것도 자작을 해서 텐트 옆면에 옮겨놔서 좀 밖에 풍경도 보면서 그렇게 텐트를 쓰는데 아주 만족을 하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규모가 크고 좀 약하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쉽게 맞는 편이고 설치가 좀 까다롭다? 어렵다? 근데 익숙해지고 방법만 알면 쉬운데 뭐 다 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나름 제 노하우가 생겨서 치고 걷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폴러스토프의 투맨 텐트거든요. 폴러스토프의 투맨 텐트는 애초에 기원이 텐트들은 대부분 산에서 자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폴러스토프는 등산에 맞춰져서 처음에 제작이 된 게 아니고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간이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서핑 사진을 촬영하던 감독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처음에 바닷가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텐트인데 제가 써보니까 트레킹이나 여행 이럴 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좋고 특히 여름에 양쪽이 풀 개방이 되어서 만약에 좀 더운 날에 바람이 좀 부는데 그럴 때 그늘을 만들어 놓고 양쪽을 완전 개방을 해 놓으면 진짜 안에서 꿀잠 잡니다. 바닷가가 벌레나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대가 낮으니까 그 고민도 한 게 느껴지는 게 안쪽이 풀 메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짜 완벽 차단이 되기 때문에 겨울과는 반대로 여름에 정말로 강추천하는 그런 이템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꺼내기가 힘들어서 저기 보이는 텐트가 노르디스크사의 시우스라는 제품이거든요. 저 텐트도 진짜 갬성이 끝장입니다. 진짜 제 개인적으로 갬성 찾는 캠핑을 하고 싶을 때 들고 나가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육만 깔아놔도 갬성 끝납니다. 진짜 그런 텐트고 아주 아주 디자인이 이쁜 텐트입니다. 이 밖에 지금 차에 실려있는 코디악 텐트가 하나 있거든요. 스프링바 타입으로 되어 있는 코디악 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겨울에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냉기를 잡고 안에 열량을 확보하는데 최고의 텐트라서 지금 차에 실려 있는데 그 제품도 한겨울에는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지어놓으면 거의 별장 수준으로 따뜻하고 정말로 쾌적하게 캠핑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텐트를 돌고 돌아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맞춰놨는데 제가 제 텐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용도로 이렇게 실전에서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조금 텐트를 고민하거나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캠핑 생활 하시고요. 또 저는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